그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시키고 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그러면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고 그렇게 지냈잖아요. 그랬나? 제가 한번 정리. 자,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 만나고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. 내가 들어갈 자리는 요만큼도 안 내주고 그렇게 윤수 씨하고 결혼하고 쭉 가족처럼 지냈죠. 윤수 씨한테 청혼하고 싶던 시로 나한테 청혼받으면서 기분이 어땠어요? 같이 좋아하는 음식, 같이 좋아하는 소설가, 같이 싫어하는 것들, 같이 좋아하는 것들. 아니야, 그런 거 없어. 아, 같이, 아니야,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지? 기억! 아이, 청혼받으면 기분이 어땠어요? 윤수씨한테 청혼하고 싶었던 시로 나한테 청혼받으면서 기분이 어땠어요? 같이 좋아하는 음식에 같이 좋아하는 소설가 카트! 돈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? 같이 좋아하는 음식에 네 잠깐 흥분했어 감독이 타고 어? 다시해요? 아까 흥분했었다고 내가 좀 더 흥분했어 아까 감정이 아까 전에 흥분했는데 지금 좀 낫대요 그러게요 어떡해 자기 감정만 중요해 자기가 아무리 안 좋아해도 나는 자기 아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스무 씨만 몰라 가족은 아내가 가족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스무 씨가 윤수 씨를 생각하는 감정까지 이해해야 되는 건데요 이해 안 할 거예요 윤수 안 만날게 그러게 결심했어 나 때문에 네가 마음 아프고 잠시만요 경험기였던데요? 아 진짜 내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또 왔네 경험기야? 그래요 가자. 자기밖에 몰라. 자기 감정만 중요해. 누가 놓고 그냥 들어가냐? 수리 하나 올라오래. 수리 하나 올라오래. 나도. 너 왜 이렇게 비행기 많이 오냐 오늘? 잘해요 너. 비행기 좀 많이 오네. 참 뜰 시간인가 봐 8시. 다섯. 근데 내가 왜 승우 씨가 윤수 씨를 생각하는 감정까지 다 이해해 줘야 되는데요? 이해 안 할 거예요. 윤수하고 다시는 안 만날게. 그러기로 결심했어. 나 때문에 네가 마음 아픈 거 생각하면 정말 나한테 말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. 하자는 대로 해주고 싶어. 네가 원하면 다신 윤수하고 안 만날 수 있어. 이런 마음으로 안 되니? 안 돼? 나 우리 결혼에 대해서 방금 오늘 왜 이러냐? 와 쉬지 않고 그냥 무너진 것 같아요. 나는 결혼은 지금부터 하나 둘씩